여기 보니까 동사구나 특급 장소가 뭐를 쓰인다? 주어를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게 지금 한 중3 정도 수준이긴 한데 항상 독해든 문법 문제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 뭐부터 찾아라? 주어. 네, 동사부터 찾아라. 동사부터 찾으면 어떤 일이 돼? 자동적으로 주어가 어떻게 판단이 되지? 어떻게 판단이 되니? 그 동사 앞까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동사 찾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조동사가 있으면 본동사라고 그랬죠. 우리가 will이라든지 can이라든지 must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고 동사 원형이 올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뭐야? 본동사라는 가능성이 많죠. 그쵸?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고 또두 번째 현재 완료했죠. has pp나 뭐 have pp 이 완료 시제가 와도 뭐다? 본동사일 가능성이 많다. 본동사가 뭐니? 문장동사. 문장동사라는 말입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리고 아직도 학생들이 ing와 pp를 보고 문장동사라는데 얘네들은 문장동사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문장 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본 동사, 문장 동사가 안 됩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 쭉 보고 얘네들이 이렇게 형광펜을 칠해줄게. 문장 동사가 뭐예요? 문장의 가장 주된 동사. 지금 파란색 채라는 데가 어떤 뭐야? 문장동사라는 거지. 문장동사. 문장의 동사. 그러면 이 앞까지가 뭐야? 저 앞까지가 뭐야, 여러분? 당연히 주어죠. 그래서 a useless thing 뭐야? 쓸미없는 것. 이게 바로 관혁명이라고 알고 있죠, 뭐야? 관현명이 뭐니? 명사구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그 형태잖아요. 그래서 관현명이 이게 주어야.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목적어지. 목적어는 어떻게 알아요? make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can은 조동사야. 조동사라는 것은 will도 마찬가지고, should도 마찬가지고, must도 마찬가지고 may까지 다 뭐니? 조동사지. 서법 조동사지. 얘네들은 뭐에 영향을 주지 못해?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I go 몇 형식이야? 이런 형식이죠. 나는 간다. I live 몇 형식이야? 이런 형식이야. 주어와 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I will go, I can live 했을 때이 형식은 몇 형식이야? 이런 형식이야. 얘는 합해가지고 동사구가 만들어질 뿐이야. 얘가 얘를 도와줄 뿐이야. 둘다 이런 형식인 건 변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이것도 학생들이 참 많이 틀려. she met him. 몇 형식이야? 3형식이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거 뭐 3형식이잖아. 안 그래? 같애 달라. 다르면 뭐라고 그랬어? 목적어죠. 그러면 목적 하나밖에 없어. 몇 형식이야? 3형식이. 이거 형식 구분 못하면 안 되죠. 이거잖아. 그렇지? 이게 뭐야?
1, 2, 3, 4, 5잖아. 이거 머릿속에 안 두면 안 돼. 설명식이잖아. 맞나요?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봐. 이게 몇 형식이야? 읽어볼까? She has met him. 이거 뭐죠? has met. 현재 완료잖아. has pp. 그럼 이게 몇 형식인 거야? 똑같이 3형식인 거야. 현재 완료 시제로 시제가 변경된 것 뿐이지 얘가 동사구고 이거 주어고 얘가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시제가 바뀌었다 해서 어떻게 해? 시제가 바뀌었다 해서 뭐가 바뀐 건 아니다? 여기 형식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몇 형식이야? She's meeting him. 몇 형식이지? 이게 또 3형식인 거야. 현재 진행형인 거지. 시제가 진행형인 거지. 주어와 목적 오는 건 똑같잖아. 이해됩니까? 어? 몇 형식? 몇 형식? 단어가 붙었는데 왜 3형식이야? 단어가 늘어났는데. 그 얘는 과거 동사고 얘는 과거 분사인데. 시제가 바뀌었다 할 뿐이지 뭐가 변하지 않아? 형식이 바뀌진 않아. 다시 해보자. 시제는 바뀌어도 형식은 바뀌지 않는다. 상당히 심각하게 학생들이 이 기본적인 걸 아직도 모르는 친구 많아. 3학년에 불구하고. 자. 그녀는 그 잡지를 읽는다. 몇 형식입니까? 이것도 자신감이 없어요? 이거 몇 형식이야? 동사리 기준으로 같아 달라.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지? 왜 금방만 대답 못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몇 형식이야? 얘는 몇 형식이야? 단어가 늘었는데? 단순 현재에서 현재 진행형이 된 거야. 그래서 뭐가 바뀌지 않아? 형식이 바뀌지 않아. 얘는 몇 형식이야? 시제가 뭐야? 과거죠. 현재고 과거. 몇 형식? 3형식. 이건 몇 형식이죠? 3형식입니다. 시제는 뭐야? 현재 완료. 그 선생님이 왜 얘네들을 이렇게 붙여? 왜 이렇게 묶거나? 동사를 하지 않고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하더니? 동사구라고 그러지. 동사구가 뭐니? 구가 뭐야? 구. 단어와 단어가 최소한 두 개가 합해진 거를 구라고 그래. 단어 몇 개야? 몇 개야? 이거 몇 개야? 하나지. 근데 이게 read라는 동사 원형에다가 단수라는 게 붙었지. 얘를 하나의 구의 요소라고 그래. 그러니까 read라는 동사가 나온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어. 그치? 그 플러스 알파가 뭐니? 3인칭 단수 시제가 적용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구라고 그런 거야. 이거를 구로 만들고 얘도 구, 얘가 단어지. read라는 것은 단어의 원형이잖아. 단어지. 얘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더하기 플러스 알파를 해서 구라를 보는 거야. 뭐 그게 이해 안 되면 그냥 단어 하나라고 생각해도 되고. 일단 얘는 단어 몇 개야? 두 개인 건 뭐야? 근데 무슨 구야? 동사구지. 얘 뭐야? 동사구지. 이건 뭐야? 뭐지 이건? 이것도 몇 형식이야? 3형식이지. 자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동사 뭐야? 동사 구지. 맞지? 맞나요? 오케이. 왜 동사 구야? 단어가 두 개잖아.
얘는 그냥 동사지. 그러니까 조동사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붙여야 돼, 이렇게. 그 다음 형식이 뭐야? 삼형식인 거야. 얘를 not을 넣었다 했어요, 보자. not을 넣으면 돼요. She doesn't read a She doesn't read the magazine. 이건 뭐야? 이게 몇 형식인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 뭐 이거 뭐라 할게 헷갈려할 이유가 없는 게 뭐야? 왜 헷갈려할 이유가 없지? 얘가 쌤 한꺼번에 뭐라 그래? 동사 구로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동사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은 뭐를 하라는 거야? 얘를 묶어서 보라는 거야. 그럼 시와 매거진은 같아 달라? 다름의 이유 뭐야? 목적어고 얘는 주어고 얘는 동사니까 몇 형식이 되는 거야 이게? 3명이 되는 거야. 이게 부정문이고 긍정문이고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고 뭐 현재 완료고 조동사가 있는 거 상관없어. 이해되니? 얘네들 다 뭐야? 그런 거야. 똑같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보면 얘를 한꺼번에 묶어야 되겠지. 맞나? 그러면 쓸모없는 영어에서 LESS가 들어가면 뭐뭐시? 없는 이란 말이거든. 그러면 쓸모, 유스가 용도니까 쓸모없는 거 하나가 뭐를? 너를? 너와 쓸모없는 것은 같아 달라? 다르면 뭐야? 목적어고 주어고. 그러면 위치가 뭡니까? 부자라는 부한, 돈이 많은 이라는 형용사잖아. 그러면 이 위치가 하는 역할은 뭐야? 쓸모없는 것도 당신을 뭐로? 돈이 많게 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부한 거야? 누가 부자인 거야? 유지. 유가 이 문장에서 뭐니? 목적어지. 그 목적어의 뭐를 나타내는 거야? 상태. 목적어 어떤 상태야? 부자인 상태지. 그럼 몇 형식이 되는 거야? 마이크가 5형식이 되는 거야. 알겠니? 알겠냐?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평생 처음이 중요하다. 애초에 공부할 때 빡세게 개념을 정리해야 3, 4년이 지나서 다시 처음으로 안 들어가야 돼. 그래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 거지.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만 나가게 됐을 때 여러분 고등학교 갔을 때도 뭘 구분 못해. 형식 구분 아예 못하는 게 되는 거야. 자, 매일을 기준으로 그녀와 나는 같아 달라? 다르면 뭐라고 그랬어? 맞나요? 그러면 그녀는, 자 해석해봐. 그녀는 나를 의사로 만들었다. 그럼 그녀가 의사야, 내가 의사야? 그럼 내가 뭐니? 이 문장에서. 목적어지. 목적어에 설명해주겠지, 보충. 그럼 뭐야? 목적어를 설명해주고 목적어를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주고 뭐 주어를 어쩌고저쩌고 해주고 다 뭐야? 목적 보은 거야. 근데 품사는 뭐지? 명사잖아, 명사. 명사가 품사로 없고 얘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 그래서 목적 보은 뭐와 뭐가 올 수도 있다?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지. 이건 어떻게 돼요? 읽어볼까? 시작. She made me run. 무슨 뜻입니까? 그녀는 나로 하여금 달리게 만들었다. 이거 뭐, 무슨 동사죠? 우리가 사익동사라고 했지. 사익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로 뭐가 나와요? 동사 원형이 오죠. 그럼 누가 달려? 내가 달리지. 그럼 목적어의 뭐를 나타내는 거야? 동작을 나타내지. 목적어의 신분, 상태를 나타내고 목적어의 신분, 상태를 나타내지. 목적어의 동작이나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 다 뭐다? 목적 보호인 거야. 얘는 뭐가 하지? 닥터는 품사가 뭐야? 여러분 목적어 붙은 거는 따라봐. 문장 성분. 뭐라고? 문장 성분이라고 그래. 문장 성분이 되게 뭐더라? 뭐가 들어있어? 어나. 그쵸? 그럼 품사는요? 사가 들어가지. 그쵸?
그래서 그러면 동사만이 동사는 어떻게 해? 문장 성분일 때도 동사고 품사일 때 동사인데 다르죠. 문장 성분일 때는 무슨 동사라고 쓰면 계속 얘기해요. 그냥 동사라지 않고 뭐라 그래요? 문장 안에서의 동사는. 어? 문장 동사. 그러니까 계속 이해를 하는 거야. 내가 맞는지 틀린지를 계속 말로 해가지고 확인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해야 그게 머리 들어가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사는 예를 들어서 I live here이라는 굉장히 초등 문장을 쓰고 나는 여기 산단 말이지. 이 문장의 성분이 뭐야? 주어지. 얘는 문장 성분이 동사지. 얘는 문장 성분이 부사구야. 뭐라고? 뭐를 붙였어? 근데 이거 사전에 찾으면 here는 뭐라고 나와? 사전에 찾으면 부사로 나와. 그럼 왜 선생님 부사구라고 그랬어? 문장에는 다 구로 등장하거든요. 따라해봐요. 문장에는 모두 다 구다. 구. 영어에는 모든 문장은 다 구야.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그럼 얘는 품사로는 뭐야? 동사지. 그러면 문장 성분으로는 문장 동사인 거야.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문장이 동사인 거야. 그래서 이게 문장 동사인 거야. 헷갈립니까? 사전에 딱 열었을 때 leave라는 동사 딱 열으면 뭐라 네이버 사전 찾으면 뭐라고 나와? 네이버 사전 찾으면 뭐라고 나와? 뭐라고 나와? Oh my gosh. 그러니까 she made me a teacher. 그녀는 나를 선생님으로 만들었다. 뭐 선생님이 되도록 도와줬단 말이죠. 뭐 동기부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원도 해줬다. 여기는 주어지. 이건 무슨 동사야? 문장 동사야. 목적어지. 목적어의 보어라 그랬어. 얘네들은 다 뭐야? 뭐가 붙어 있어 뒤에? 어가 붙어 있지. 그러면 문장 성분. 하지만 얘네들은 사전에 찾으면 인칭 대명사, 타동사, 인칭 대명사, 관사, 명사 맞지? 다 사자가 들어가지. 그건 뭐야? 그거는 품사인 거야. 결국은 품사를 활용해서 뭐로 만드는 거야? 품사를 활용해서 뭐로 만드는 거야? 문장 성분으로 만드는 거야. 대부분 어가 들어가.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문장 동사로서 made라는 과거 동사 맞지만 실제 동사로서는요. make잖아. 사전에 떡하니 등장하는 게. 다릅니다. 알겠어? 그럼 여기까지 뭐다? 문장 동사 구. 얘는 주어. you와 주어를 비교해. 같아 달라. 다르면 뭐야? 목적어지. 그럼 누가 부자야? 이 부자라는 게왜 나왔어? 얘 나온 이유가 뭐야? 뭐 어쩌려고 나온 거야? you가 부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 상태. 그럼 뭐야? 목적어를 목적어가 어찌됐든 목적어의 상태든 목적어의 동작을 말해주는 건다 목적 보은 거야. 몇 형식이 된 거야 이게? 5형식이 된 거야. 순서는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것도 당신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can이 들어가면 뭐야? 수 있다. 완전 지금 독해를 여러분 완전 기초를 다시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take the story of the pet rock. 자, take이 뭐죠? 가지다는 말이잖아. 이거는 예를 들다라는 의미로 가집니다. 특히 땡땡의 경우를 예를 들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저렇게 좀 한국말로 바꾸니까 좀 길어진다. 팻 락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자. The Pet Rock was created in 1975 by Gary Dahl. 어떻게 하죠? 이건 무슨 태야? 수동태지. 그러면 Pet Rock은 어떻게 해? 게리 달에 의해서 1975년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수동태는 어떻게 해석해요? 되어졌다, 되었다.
He, 그는 thought, 생각했다. 뭐라고? 근데 주어 다음에 동사가 왔어. 근데 또 뭐가 왔어? 명사가 왔는데 would 왔지. 지금 would가 뭐라고 그랬어? 조동사지? 조동사 다음에는 뭐가 나와? 동사 원형이 나올 거야. 이 where 동사 원형 r이라는 줄 알아요? root예요. root가 뭐니? 뿌리거든. 동사의 뿌리. 그래서 줄여가지고 동사 원형이야. 알겠어요? goes가 동사 원형인가요? 왜? es 붙였잖아. going이 동사 원형인가요? 아니에요. to go는요? to 때문에 안 돼. went는요? 이거 과거형이요. gone는요? 과거 분사예요. 결국 얘네들은 다 뭐가 아니야? 동사 원형이 아니에요. 동사 원형은 순수하게 그냥 go예요. 그래서 root라는 뿌리라는 단어를 써서 r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또 조동사가 있으면 이게 동사가 왔다는 말이잖아. 그럼 여기 주어란 말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 예, 목관대가 생략됐기 때문에 가능해요. 뭐라고? 목적격, 아야 목관대라 이거 명의대. 명의대에서는 어떻게 된다? 명의대에서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인데 어느 경우에 생략이 돼요? 목적어 역할을 할 때. 뭐가? 이 대스를 포함해서 전부 다가 목적 역할을 할 때 이 대스를 빼도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해 볼게요. 명의 대시 목적어 역할을 할 때 대스를 생략한다. 이해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그녀는 생각한다. That 그가 파스타를 좋아한다고.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그녀는 주어고 think는 동사죠. 이 that절을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기억하나? 명의 that 어디 안에 속해? 명사 상당 어구. 뭐라고? 명사 상당 8개 기억합니까? 명사 역할하는 거예요. 명사도 되고 대명사도 있고 동명사와 to 부동사의 명사지음법 명의 that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if 외들절 간접 의문문 의주동. 여기까지 뭐라고 했어? 명사 상당하고 뭐라고? 명사 상당. 얘네들이 뭐로 쓸 수 있다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다시 해볼까요? 읽어봐요.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동사, 명의대, 선포관대, 이프베들절, 간접의문, 의주동.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기 파란색 칠한 데가 다 뭐라는 거야? 명의대시지. 이렇게 길어 보이지만 결국 얘네들은 무슨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거야, 결국. 그냥 명사다, 명사. 그러면 이 that절 따라봐. that절 전체가 시와 비교한다. 동사를 기준으로 같애 달라. 다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명의 that을 해석할 때 뭐뭐라는 것이라고 알고 있죠? 또는 뭐뭐라고인데 이 명의 that이 하는 기능은 뭐냐? 명의 that은 뭐를 담고 있어? 바로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지. 어떤 정보? 주어가 동사한다는 정보. 그가 파스타를 좋아한다라는 그 정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정보라는 것과 이 사람은 비교했을 때 같아 달라요? 다르죠. 다르면 이 that들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 안 해줍니다. 왜? 학교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기준은 자기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학교 뭐 서류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수업을 정말 바닥권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공부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을 크게 내면 안 되죠. 학교 선생님들의 기준은 누구야?
내발 앞에서 내말잘 듣고 내 수업 잘하는 학생들에게 친절한 시험을 냅니다. 맞죠? 그럼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업을 친절히 잘 듣는 학생, 자기 말귀를 잘 알아듣는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을 위해서 수업을 해나가셔.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 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만이 90점 이상을 받게 되는 거지. 학교 선생님이 불친절하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의 전제는 뭐다? 명의 대시 뭔지 아는 학생. 명의 대시 대뜨절을 이끄는데 이 명의 대시 역할이 목적어로 역할을 할때 대뜨를 빼도 되는 거를 아는 학생. 굳이 내가 지금 데이비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는 것처럼 설명을 구차하게 품사나 문장 성분까지 다 얘기하면서 기본 바닥을 얘기하지 않아도 될. 왜냐면 그럴 열정이 없어요. 왜? 너무 하는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반 무슨 이야기 무슨 뭐 보증 맡아가지고 무슨 수행평가 점수 매기고 뭐 전산 처리하는 게 학교 선생님들은 그건 알아야 돼. 학교 선생님들이 왜내 점수가 40점, 50점, 60점, 70점밖에 안 나게 하죠? 왜? 너희들 그런 40점, 50점, 60점, 70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하는 게 아니거든. 선생님들의 기준은 걔네들이 안 해요. 누구야? 90점 이상의 학생들. 무난하게 자기 말을 잘 따라가고 무난하게 자기 생각을 알아들을 말, 말귀를 알아들을 학생들 기준으로 시험 수업을 하고 시험을 내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시험 그렇게 내면 안 돼요. 선생님이 분석한 결과는 그래요. 그 여러분은 뭘 알아야 돼? 거기에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 알아서 공부해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게 왜 명의대시야? 얘가 이퀄을 한다니까? 얘네들이 명사 역할을 한다니까? 문장 속에서.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친구 이런 거. I know how to swim. 이거 뭐예요? How to swim이 뭐예요? 이렇게 끊어가야 돼.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끊어야지. How to swim이 뭐예요? 어떻게 수영하는지. 어디에 속해요? To 부동사의 명사형법에 속해요. 그럼 얘를 이렇게 덩어리를 지어야 되고 이렇게 덩어리 지고 덩어리 지. 동사를 기준으로 비교해 봅시다. 나와 수영하는 법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면 뭐야? 전체가 목적어 되는 거야. 이 전체가 여기가 주어죠. 여기가 뭐야? 동사지. 그럼 몇 형식 동사야? 3형식 동사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to 부정사구 전체가 목적. 그럼 무슨 용법이 되는 거야? to 부정사에? 이게 왜 명사 용법이 돼? 왜 to 부정사에 명사 용법이 돼, 얘가? 그래, 목적으로 쓰여 있으니까. 여러분, 명사란 주목보로서요. 뭐라고?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To swim is easy. 이게 뭐야? 주어지? 그럼 to 부정사 무슨 용법인가? 왜? 주어로 쓰여 있으니까. 어? I want to run. 이거 뭐야? 목적으로 쓰여 있죠. 왜? want가 무슨 동사니?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자동사. 뭐라고? to 부동사를 목적으로 목적어지. 그럼 무슨 용법인가? 명사죠, 용법. My goal, 내 목표는 is to visit Paris. 뭐야? 내 목표는 뭐다? 파리 방문하는 것. 그게 뭐니? 문장이 이 보어야. 왜? 내 목표와 파리 방문은 같지. 같으면 뭐라 그랬어? 보어. 그럼 뭐로 쓰인 거야 이게? 주목보. 마지막 명사적 용법인가? 명사용법, 명사용법, 용법. 알겠나? 최소한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불친절한다는 이유는 이거 하려면 날밤을 새서 너희들을 잡아놓고 수업해도 안 돼. 진도가 안 나가. 선생님 불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이건 다 알고 있어야 돼. 그걸 깔고 수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목적으로 쓰여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야, 명사용법입니다. 명사용법. 주어로 쓰여있기 때문에 명사용법. 보어로 쓰여있기 때문에 명사용법. 이해되나? 그리고 다시, she thinks that she likes pasta 했을 때, 왜 that이 생략될 수 있어? that 전체가 뭐다? 목적어다. 어떻게 알아? 명의 that은
명사를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목적어, 전체가 목적어가요. 그런데 that절을 얘가 누구를 이끌어? 뒤에 있는 절, 주어 동사를 이끌지. 자, 나를 따르라 라고 이끌어. 그렇게 목적어를 쓸 때 얘를 뭐 할 수 있대? 생략하는 거야. 이게 목적어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얘 전체와 she를 비교해 보니 그가 파스타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정보지. 그 저, 어떤 정보와 사람은 같아 달라. 다르면 뭐라고 그랬어? 목적어. 그 목적절을 이끄는 거야. 그럼 얘를 뭐라 할 수 있다? 왜 that을 뺄 수 있는지 설명을 한 거야. 그러나 학교 선생님은 뭐라고 하셔? 설명 안 하죠. 가봐봐. 선생님, 이거 목적어 생략할 수 있어요 하면 정말 열정 있는 선생님은 설명하시고, 보통의 선생님은 바빠요. 그거 대답할 시간 없어. 여러분, 선생님이 뭐 자기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일이 너무 바빠요. 공부 빼고 할 게 너무 많아. 알겠죠? 그래서 이거 뭐가 생략된 거야? that가 생략된 걸 알아야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뭐라 하는 거야? 나 그런 생각했다. Rock Friends가 뭐라고? 비싸고 지저분한 살아있는 pet보다 더 낫다 이 말이겠죠. 사실은 그런 동사를 쓸 것 같아. 이거 live가 어떻게? 형용사야. 뜻은 뭐죠? 살아있는. 선생님이 live라 읽었지 live라 읽지 않았죠. 달이라는 애는 샀어. 뭐야? 부드러운? 뭐야? 회색의 돌을. 그리고 and then이 뭐야? and then. 그리고 나서 패키지 마. 포장했다. 그것들 어디다가? 카드보드 박스가 어디야? 그냥 종이 박스 알죠? 종이 박스를 카드보드 박스랍니다. 각 그 pet은 included, include 뭡니까? 포함한다 그죠? 뭘 포함해서? stroke 뭐죠? 예, 빨대를 뭐로 옛날에 만들었을까요? 들판에 존재하는 구멍이 숭숭 나 있는 풀. 굉장히 길고 갈? 갈대입니다. 또 집. 이해되죠? 약간 여러분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 설명할 때 뭐야? 약간 이런 게 있잖아. 그 종이 상자 안에 막 화려한 막 있잖아. 종이 막. 그렇지? 그런 거. 솜처럼 생긴 거. 거기를 포함하고 그것도 포함하고 그리고 뭐야? 작은 책도 있어. 뭐에 관한? 읽어볼게요. 시작. How to raise and train. 이게 아까 말했던 뭐야? 어떻게 키우고 훈련시킬지. 이게 to 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about이 뭐야? 전치사죠. 여러분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알고 있어요? 내신 할 때 많이 하잖아. 명사나 동명사. 지금은 뭐가 온 거야? 명사가 온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제기할 수 있어. 아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명사는 단어 한두 개인데 이거 뭐죠? 그럼 너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친구한테? 야 그거 to 부정사는 뭐의 하나다? 명사 상당하고. 따라해보고 시작. 명사 상당하고. 명사로 쓰여. 이 전체가 다 그냥 뭐다? 명사야. 이해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그냥 about 다면 뭐 남아? about the story. 그 이야기에 관한. 그렇죠? 이렇게 명사구만 오는 게 아니라 뭐도 온다? 얘도. 지아야. 이건 어떻게 해? 이거 뭐니? 그가 어디에 사는지. 이걸 뭐랍니까 여러분? 간접의 주동. 왜 이게 가능해? 그렇죠. 명사상당하고. 그 명사상당하고라는 친구는 문법이 되어 있다는 친구야. 근데 명사상당하고는 선생님이 만든 이론이지 문법책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너희가 당장 내일 영어쌤에 나가가지고 영어쌤 명사로 쓰일 수 있는 상당하고 8개 좀 말해주자면 대답 못할 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영어선생님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 학원선생님들만큼 이렇게 빡시게 머리를 돌리지는 않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도 뭐다? 단순히 명사인 거야. 이해됩니까? 자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해석해보면 어떻게 해? 각 pet은 뭐야? 갈대로 돼 있는 둥지를 포함하고 뭐야? 그것을 어떻게 키우고 훈련할지에 관한 작은 책도 포함한다. 우리 똑같이 한번 얘기해볼까? 시작.
각펫은 너희가 말하라고 시작. 각펫은 이해됩니까? 각책은 갈 때 둥지를 포함하고 펫을 어떻게 키우고 훈련시킨지에 관한 작은 책도 있다. 굉장히 잘한 거야. 그 정도면 준수한 번역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sound silly 뭡니까? 이 사운드 몇 형식 동사예요? 2형식 감각 동사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pet이라는 것은 pet의 지금 돌로 rock pet은 조금 어떻게 들려? silly가 뭐죠? 바보스럽다는 거죠. 아 이게 지금 가주어네요. 이 가주어인지는 어떻게 알아? 뒤에 진주어가 투부 동사가 있잖아. 뭐가 바보스럽게 들려? 판다는 것. 그렇죠. 우리가 투부 동사를 어떻게 해석해? 뭐하는 것. 그래서 계속 입으로 말하라는 게 말하지 않으면 다음에 시키거나 하면 입에서 옹알옹알 안 튀어나와요.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져. 말을 해야 돼. 내가 내 목소리를 들릴 만큼. 우리가 크리스찬도 기도할 때 그거 꼭 기억하고. 그래서 뭐야? 오리너리가 뭡니까? 평범한이죠. 이 평범한 돌을 뭐로써죠? as가 뭐 자격을 말하는 as로써라는 뜻입니다. 뭐야? 평범한 돌을 뭐로써? 패스로써 파는 것은 뭐 어떻게 들려? 아마도 바보같이 들릴 수 있다. 그러나 the pet rock은 became 되었다. 뭐가? 히트가 됐다. 대박을 쳤다 이 말이죠. 큰 히트를 쳤다. 그러니까 became a hit 하면 우리가 히트가 되었다는 것은 한국말로 어색하잖아.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바꿔야 돼 그러면? 히트 쳤다. 그렇죠. 히트 쳤다. 또는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이 became 그런 뜻은 없어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the pet rock과 히트를 비교해볼까? 같아요? 달라요? 같죠. Pet rock 자체가 큰 인기니까 같은 거야. 그럼 이게 몇 형식이야? become은 굉장히 유명한 2형식 동사잖아요. 그리고 뭐야? made. 갑자기 동사가 나왔네. 주어는 어디 있어? 예. 그래서 병렬 구조. 너희 내신할 때 나오잖아. 무슨 병렬 구조? 일반 동사 병렬 구조. 맞나요? 동사는 있는데 주어는 없잖아. 이 앞에. 근데 그거 이게 바로 병렬이라서. 원래는 the pet rock became a hit. The pet rock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어는 한 번만 쓰는 거야. 그래서 pet rock은 히트가 뭐 큰 인기를 얻었고 또 뭐 히트가 대박 뭐 데이트가 되었고 또 뭐가 됐다? 달을 뭐를 만들었어? In 6 months.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뭐를 만들었어요? 밀리언네어가 누구죠? 백만 장자죠. 맞나요? 그러면 이 메이드는 몇 형식인 거야? 여기 주어 누구야? 메이드 앞엔 주어. 펫락이잖아.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동사를 기준으로 펫락과 다른 같아 달라. 돌이 인간이니? 그럼 이게 뭐가 돼? 그럼 밀리언 내는 뭐야? 백만장 누가 백만장자야? 여기 있는 팻락이 백만장자, 다리 백만장자야. 다리란 사람의 목적어의 신분. 그럼 뭐야 이거? 이거 오행동사야.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해라. 선생님 말대로 하면 기본은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시작. 그러나 팻락은 히트를 쳤고 달을 6개월 만에 백만장자 만들. 여러분 한국말 쓰는 한국말 원어민 아닌가요? 너희가 쓰는 한국말에 맞게 바꾸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나 팻락은 되었다 히트 그리고 만들었다 달을 백만장자 6개월 만에. 정말로 이 단어 하나를 끊어서 지금 말했잖아. 이거를 버물려가지고 한국말이 되게 바꿔봐. 시작. 자, buying and selling pet rock. 여기까지가 무슨 주어예요? 동명사 주어예요. 동명사 주어는 해석을 것이라고 해죠. 그래서 어떻게 해? pet rock을 사고 파는 것. 사고 파는 것은 steal 뭐야?
여전히 happens.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고파는 일어난다. 말이 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사고파는 건 여전히 여전히 진행된다도 괜찮고 또 또 한국말이야. 한국.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어떻게 해요? 온라인 시장에 사고 파는 건 여전히 진행 중이다도 되고 또 아까 뭐 했는 말 말고 여기서 여러분 사고 파는 걸 뭐라 그래 우리가 기억 리얼 거래가 우리가 happen이라는 동사 뜻이 뭐예요? 사전에 나오는 일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인 거야. 한국말을 못해. 국어를 못한 거야. 영어도 영어는 문제이긴 한데 한국말을 바꿀 때 이걸 거래라 하지 거래가 아닌가요? 그렇죠? 거래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이게? 없지만 거래는 영어로 trade거든요. deal이라는 단어거든.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너희는 알아서 해야지 한국 사람인데. 따라봐. pet rock에 사고 파는 거래가 여전히 온라인 시장에 진행되고 있다 또는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맞나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오늘날의 pet rock은 입은 뭡니까? 심지어 가지고 있다. 뭐 cute faces 뭐 귀여운 얼굴을 바꾸면 그리고 요즘에 pet rock은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1번 했죠. 3번은 뭡니까? Tease 해봐. Tease. 이건 놀리다요. Take care of는 돌보다죠. Increase는 증가시키다는 말이고 Replace는 대체하다. Feed는 먹이다. 답은? 그렇죠. 대체다가 그나마 제일 낫죠. 대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이 동물, 살아있는 동물 펫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드가 뭐니? 기억하니? 이 고등학교 학생할 때 지금 내신에 나오는데 우드가 뭐니? 괌이라고 들어봤어? 괌이가 뭐니? 주절이 과거지. 이 주절이 과거인데 앞으로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한 게 우드인 거야. 알겠나? 주절이 과거. 과거보다 미래는 우드입니다. 뭐라고? 과거보다 미래는 우드입니다. 과거보다 그 이전은요? 헤드, 피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과거, 완료나 대과거 그러죠. 따라해볼게요. 과거보다 미래는 우드. 과거보다 더 과거는 헤드 피피. 이렇게 기억하시면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네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 지금 1학기. 됐죠? 자 그럼 봅시다. Smoking in the building was banned. Ban이 금지하다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요? 건물 내 흡연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금지되었다. 주어입니다. 은는 이가. Keeping a journal is a great idea. 뭐 일지 쓰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It is not easy to be a professional athlete. 뭐야? 전문 선수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자, 다 동명사가 뭐로 나왔어요? 주어로 나오고 얘는 to 부정사가 주어로 나왔죠. 가져진 주어. 그래서 다 뭐야? 흡연은 쓰는 것은 되는 것은 은 또는 거순이 됐죠. 이게 바로 이 문장들의 일단 주어로 쓰였던 그런 것들입니다. 알겠죠? 네,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계속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다 풀어야 돼. 오케이?